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 파일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고발 사건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 전광석화처럼 빠릅니다. 또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MBC 측도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맞고소했습니다. MBC 측 법률 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유상범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법원 결정문을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다운받아 1월 14일 사건 당사자이자 의뢰인인 MBC에만 보고를 했을 뿐 이를 기자 등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하면서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재판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절차라며 피고소인 유상범은 이런 다운로드 사실과 결정문의 담당 변호사로 기재된 변호사 이름만을 토대로 지난 17일에 김 변호사가 고의로 유포했다는 식의 허위 보도자를 배포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유상범 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서 서울 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어깨와 등을 툭툭 치며 이른바 어깨툭 동영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건진법사와 윤석열의 사이를 두고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김종보의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서 그런 사건들이 선거 때는 종종 있다. 허경영도 트럼프와 사진을 찍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예를 들어 저희도 허경영 씨 같은 경우도 가끔 보면 트럼프랑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허경영 씨를 알겠습니까? 라고 거듭 반문했습니다. 앞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 씨는 윤석열 후보와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도록 자리를 마련하는가 하면 사무실 곳곳으로 윤석열 후보를 안내하면서 이런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직원들 다 이리로 와. 전부 다 김영준 본부장 옆으로. 유세팀들 빠지고 다문화팀들 동작들 빨리 해야 돼. 후보님 딴 거 없어. 여기 와서 빨리 좀 찍어줘요. 라고 말하는 등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모든 상황을 주도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윤석열 후보의 어깨와 등을 툭툭 치거나 잡아끄는 등 격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씨가 네트워크 본부장을 맡아 캠프에 몇 번 드나든 적은 있지만 특별한 역할은 없었다는 국민의힘 해명과는 전혀 다른 전 씨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전 씨의 존재와 역할을 두고 논란과 의혹이 증폭되자 윤석열 후보는 네트워크 본부 전체를 해체시켜서 논란을 잠재우려 했고 이준석 대표 역시도 트럼프와 허경영을 비교하며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한편 박범계 장관과 김오수 총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 가운데에 오늘 박범계 장관과 김오수 총장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해 노동인권 분야에 외부 전문가 검사장급 신규 임용 추진을 두고 김오수 총장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오수 총장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기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 검찰의 정책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 초래 우려 등을 수용 불가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례 없는 외부 인사 발탁 움직임이라면서 반발이 일었고 현재 비어있는 검사장급 자리에는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 두 자리인데 일선고검 차장검사 보직에 외부 인사가 임명된 사례는 없는 데다가 임기 말에 외부 인사를 뽑는 것은 알박기가 아니냐며 반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은 알박기는 아니다 라면서 대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김오수 총장 역시도 법무부에 반기를 들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지금 법무부와 검찰의 사이가 이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할 일이 차고 넘치는데 이들은 이러고 있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자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